네, 이번 시간에는 보험사고 조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보험사고 조사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. 현장 조사할 때 유의사항하고 청구 유형별 유의사항, 그리고 손해상담 주요 내용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래서 현장 조사 시 유의사항은,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다른 파트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, 지켜져야 될 절차들 또는 어떤 약관상에 규정된 내용들, 이런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. 청구 유형별 유의사항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사항 위주로 보겠습니다. 네, 마지막에 손해사정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느냐,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. 여기서는 좀 포괄적인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입니다. 우선 절차의 이행에 대해서 볼게요.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약관에서는 협조 요청 절차에 대해서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즉, 서면으로 조사 요청을 해야 돼요. 이게 정말 안 지켜지고 있어요. 의리 자문이 필요합니다. 왜 필요합니까? 왜?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해야 돼요. 그런데 말로 아무리 요청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. 그건 정당한 협조 거부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가 아니죠. 보험회사가 서면으로다가 이런 이만저만해서 저 의리자문이 필요하고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했는데, 계약자 측에서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.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입니다. 하지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면 요청이 아니라 유선으로만 했다.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죠. 두 번째, 제일 안 지켜지는 거 바로 얘입니다.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, 가지급제에 대해 통지해야 된다. 근데 이 중에서 뭐? 얘입니다. 구체적 사유. 현장 심사 절차 안내문을 통해서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어요. 하지만 얘는 안 지켜져요. 왜? 현장 심사 절차 안내문이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통일. 청구 유형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. 이게 과거력을 확인해야 되는 건인지, 아니면 직업을 확인해야 되는 건인지, 장애인지,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달라야 하는데,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절차를 잘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, 이 사람들이 업무 절차상 기일을 잘 지키고 있느냐, 바로 이거 또 다른 분쟁의 거리가 되는 거죠. 대표적인 게 보험업법 감독 규정 제9-16조, 통지 후 7일 이내 손해사정 업무에 착수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계약자는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이 가능해집니다. 이때 분쟁의 소지가 뭐가 있느냐? 그러면 보험사 손해사정이 보험사 선임 손해사정사가 계속 이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느냐? 즉, 7일 이내라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계약자가 또 다른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는데, 그러면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효력은 유효하냐?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나는 내가 선정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 끝날 때까지 너에게 협조할 수 없다. 이렇게 나오면 과연 협조 거부로 볼수 있느냐?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협조 거부로 볼수 없고, 지연이자 부지급 사유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보험사로부터 선임받은 손해사정사는 꼭 7일 이내에 손해사정 업무에 착수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지연으로 불인정 가능성이 있다. 즉, 계약자가
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. 이 문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